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볼까요? 이거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너무 크로스 어우가 있어요? 오른발 슛! 아! 바로 페인트 11층에 걸렸습니다. 다시 한 번 슛!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추가골이 나오고 있는 부산 알파입니다. 지금 이 슈팅까지 자, 이 상황에서요 한 번은 막혔어요. 네. 와, 재차 네. 야, 거길 또 잡고 기억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대단합니다. 올 시즌 20호 골입니다. 중앙 쪽으로 접근 박스 안쪽까지 갔다 오른쪽 따라붙어 골! 골! 골입니다. 이야, 이거 안병준이요. 네. 안병준 오늘 멀티골입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네. 스피드 붙여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여기죠. 네. 페인팅하고 네. 그대로 슈팅. 안양 수비 라인 좀 낮게 내려가면서 중앙 위주로 막고 있는데 네. 오! 아트그랜디어 교회입니다! 슛! 골! 골이에요! 골! 선취골 기록합니다! 안병준 포기하지 않는 네. 네, 좋게 만들어낸 패스도 정말 좋았고 자 닐손준이 선수가 확실히 오늘 5천원의 선발 출전이다 보니까 몸의 반응이나 위치 선정이 이전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연장전으로 갈 시에 기존 정규 시간의 90분에 교체 카드. 오, 자 잠시 자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과정에 중앙에서의 헤더 그대로 골대 안쪽 들어갔습니다. 부산 아이파크가 교체 카드의 효과를 보게 되면서 안병준의 득점까지 챙겨갑니다. 오른쪽 측면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수비 사이에서의 헤더 그대로 골대 안쪽 빨려 들어가면서 오늘 경기 2-1 앞서가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오! 와! 이게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박정희 골인가요? 골! 안병준. 이야, 이게 왜 지난 시즌에 돌아서 왼발 터닝 슛 그대로 들어갔어요. 내가 지난 시즌 득점 왕이었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네요. 네. 와. 자, 힐패스 연결. 슛! 들어갔어요. 골이에요. 골! 감각적인 안병준의 골이 나왔습니다. 1-1 경기를 원점으로 만드는 안병준. 자 여기서 힐패스 연결. 와 이게 골키퍼가 나오면 사실 각이 없었잖아요. 저걸 다리 사이로 통과시켰어요. 잘한다. 빠릅니다. 네 안병준 슛! 골! 안병준의 한전전액입니다. 안병준 극장골 해트트릭. 다시 한번 3-1을 만듭니다. 네 완전히 돌아서 왼발로 모아놓고 때립니다. 안병준의 골입니다. 키퍼가 좀 반응조차 못했어요. 네, 안병준 헤트트릭 기록하면서 3-2로 경기를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안병준 선수죠? 그렇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두 골째입니다. 네. 자, 안병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K리그 22호 골 올 시즌 새 최다 골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최고의 공격수, 아니 우리 K리그2의 최고의 공격수를 다시 한번 입증했어요. 네, 네. 와, 강력한 슈팅이 그대로 골키퍼 반대쪽으로 꽂힙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 자, 박정인, 박정인! 아, 걸렸어요! 아, 골이 들어갑니다! 골, 골이 자, 골! 이 장면 보실까요? 보시죠, 여기서 지금... 아, 애매한데요. 자, 골이에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안병준 선수 뒤쪽에 수비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나면서 유준수 선수가 오! 좌차! 좌차! 마스카! 아직 있어요! 좌차! 아! 안병준! 안병준 들어갔어요! 해결사는 안병준이군요. 스코어는 1-1입니다. 아, 여기서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이건 잘 막아냈거든요. 예. 여기 헛발질 나오면서 이것까지도 충남에서 운이 따르나 싶었는데 이 박정인 선수의 이 잘못 맞춘 게 기가 막히게 안병준 선수한테 갔습니다. 예. 아, 박한근은 최선을 다해서 일단 에드워즈의 1차 슈팅 막아냈고 네. 이거 막은 것만으로도 컸는데 예. 아 이게 진짜 절묘하게 안병준한테 가네요. 뒷면으로 볼 살아 있습니다. 세워놓고 자! 안병준! 아! 와 지금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일손 주니어를 전진시켜서 김진규를 봉쇄하는 데 성공하니까 자, 안병준 돌아섰어요. 안병준 돌아섰어. 다시 세 골차를 만듭니다. 그
그대로 별대로 돌아서면서 야 안병준 지난 시즌 최고의 선수 아 올 시즌도 그 명성 이어갑니다. 자 옆으로 누웠습니다. 박태준 북한에 짜리 종이 체스의 프리기찬 후반전 55분 안병준 카르테 지금 소름이 쫙 돋고 있는데 안병준이 정말 예상한 대로 말하는 대로 지금 골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보세요. 정민기 선수가 그 코스로 올 걸 알고 거기에 서 있었는데도 날릴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예. 키커 안병준, 골키퍼 손정현, 안병준 페널티 킥 오른쪽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0을 만드는 부산입니다. 네, 안병준 선수는 이렇게 되면 올 시즌 네 번째 득점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리그 4호 골, 자 지난 3호 골에 이어서 오늘 4호 골도 페널티킥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안병준 선수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두 경기 6 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은 2대0으로 리드를 계속해서 지키고 되겠습니다. 네, 자 안병준 추가 골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달려갑니다. 슛 들어갑니다. 안병준 추가 골입니다. 안병준 정말 대단하군요. 예. 오늘 이미 5경기 연속 골을 성공시켰고 오늘만 네. 두 골을 더 추가하게 되면서 이러면 이번 시즌 K리그2에서 11번째 골입니다. 그렇죠. 득점 단독 선두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네. 골키퍼가 방향을 알고 떴는데도요. 공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네. 자, 부산 입장에서는 이 안병준 카드 안병준 카드 슛! 들어갔습니다. 안병준의 골입니다. 자, 여기 이번에 패스였고요. 이 볼 간수를 잘했어요. 안병준 10번골입니다. 최준의 이 롱패스도 좋았고요. 네. 힐을 살짝 넘기는 그래서 지금 안병준 선수의 퍼스터치 그리고 오른발 마무리까지 네. 대단하네요. 안병준 자 슛! 네! 바이런 예측했습니다만 골을 기록하는 안병준 괜찮은 순간이 나오고 있고요. 자, 네. 방향은 알았습니다만은 자 안병준 시즌 9호 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병준 달려갑니다. 슛! 들어갑니다. 9번째 골이 터집니다. 안병준! 득점 1위를 질주하고 있어요. 네. 완전히 방향을 틀었죠. 그렇습니다. 손정현 골 부산을 완벽하게 속이고서 이제 리그 9번째 골을 성공시키고 있는 안병준 선수인데요. 아무래도 이 선취 득점은 부산이 초반에 보여줬던 수비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키커 안병준, 골키퍼 이준서. 부산의 선제골의 기회입니다. 안병준 오른발 슛! 오른쪽 들어갑니다. 부산이 1대0으로 먼저 앞섭니다. 6경기째 만에 오랜만에 안병준이 골맛을 보면서 팀에게 이렇게 한 골을 선물을 해줍니다. 네, 자신이 얻어낸 PK를 자신이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골이 됐고요. 네. 안병준 다가갑니다. 슛! 들어갔습니다. 네. 안병준의 골입니다. 2대1로 다시 앞서갑니다. 아 근데 박한국 토가 거의 막아낼 뻔했어요. 워낙 강했으니까 들어가는군요. 네. 자 안병준의 득점 장면 다시 나옵니다. 손끝 맞고 워낙 셌어요. 이거를 자 이제 저 라인은 네 론 싸움이죠. 네 볼이 통과 찬 이후에 움직여야 되는데 안병준 안병준 안병준! 그렇습니다. 시즌 18호 골! 야 지금은 방향은 정말 잘 알았는데 볼의 속도가 워낙 빨랐잖아요. 네. 야 세이빙을 잘 떴는데 코스가 완벽했어요. 자 리그 3호 골의 기회 안병준. 부산의 패스킥 안병준 들어! 네. 들어갔어요! 선제골의 미라 부산! 스코어 1대0 먼저 앞서갑니다. 득점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팀들인데 일단은 페널티킥을 통해서 부산이 먼저 한 골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까지 5골, 지금 이 골 포함해서 6골째가 나오고 있는 부산인데 자, 리그 3호 골을 오늘 경기 선제골, PK로서 만들어냈던 안병준 선수입니다.